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사전에 어떤 거 준비해달라고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이게 즉흥으로 가능할지. 그렇게 맨날 즉흥으로 하니. 아, 진짜. 태어난 월생이 있잖아요. 1월생부터 12월생까지가 있는데 그 월생으로 나의 평생의 금전운과 팔자 이거를 좀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지. 뭐 이 말씀은 여러분들 참작해서 들어주세요. 1월생들 먹을 놈은 많다고 그래요. 먹을 놈은 많고 그런데 부모 덕으로 사는 사람들이 보면은 1월생들이 남자분들이 부모 덕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보면은 부모 덕. 부모의 복을 타고 난 사람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 큰 돈을 그렇게 많이 안 벌고도 부모님들이 갖다 뭐 이 가게를 내준다든 뭐를 한다든 그래갖고 또 하시는 분들도 1월생들이 좀 많더라고요. 많고 또 뭐 어느 누구나 다 노력은 하지만은 노력하는 사람이 어떻겠어. 근데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1월생일인데 뭐 인동살이라고 그러지 쉽게 얘기해서 인동살이 뭐 1월 1일생 뭐 1월 3일생 뭐 1월 8일생 1월 뭐 13일생 이런 인동살이 이제 또 정월달에 인동살이 또 낀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이제 조상에서 뭐든지 하려고 해도 이제 조상에서 막아놓는 거거든. 태어날 때서부터 이 살을 끼고 났으니까. 그러면은 요 저기 인동살을 갖다 풀어서 넘어가고 내 향상 내 조상이야. 조상 없는 후손이 어떻겠어요. 그죠? 그래서 조상님들한테 잘 뭐 이 대우를 하시고 죄를 잘 지내주시고 이러면 또 이제 더 번창하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왜 나는 이렇게 안 돼? 이러지 말고, 이제 참작해서 들으셔가지고, 아, 그러면 내가 1월생이니까 인동살이 꼈구나. 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잘 피해가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본인이 이제 스스로 이제 마음을 가지시고, 그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왜? 나쁜 거를 풀자고 얘기를 하는 거지 나쁜 거를 풀 길이 없더라서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요 조상님한테 인동사를 잘 풀어놓고 그러시면은요 또 사업하시는 분, 뭐 영업하시는 분 다 잘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2월생 사주를 타고 난 이제 남자분들은 이제 초년에는 고생이 있고 이제 중년에 말년에 운들은 좋은데 특히 이제 중년에 1세, 53세 이때서부터는 좀 운이 피는 운이 되더라고요. 2월생들이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 영업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동안에 직장에 월급이나 진급이 안 됐어도 진급이 올라가는 그런 해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2월생들은 또 보면은 이렇게 관직에 지금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관직, 관록. 공무원 이제 생활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나라의 녹밥을 먹는 분들, 2월생들이 지금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편적으로 보니까. 생일이 갖다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2월생 분들, 특히 이제 뱀띠 분이나 이제 1월이나 2월생 뱀띠 분들은 아직 뱀이 땅에서 나올 때가 안 됐잖아. 나오려고 삐죽삐죽 하잖아. 그러기 때문에 단잠을 자고 일어나는 해란 말이야. 그 달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급한 게 없어요. 뱀띠 분들은, 2월생 뱀띠 분들은. 급한 게 없어. 지금 느긋한 게 있고 그러는데 고집은 굉장히 세거든. 그러면 내 고집에서 그 고집을 꺾으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조금만 죽여가셔갖고 내 판단력 흐리지 않게 내가 생각하면 하는 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시면은 크게 성공들을 하셔요. 그리고 3월생 좋다. 3월생들. 3월 삼진날은 김진승이 나오고 푸르푸르 이제 새싹이 돋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3월생들은 시작이라고 보면 돼요. 3월생들은 3월생 되시는 분들은 시작. 아, 이제서부터 내가 이 시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이 사물생들이 참 마음이 갖다 여리고, 보편적으로 보면은 남한테 희생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남을 배려심도 많고 사물생들이 그렇더라고요, 보편적으로. 그러는데, 동기간이고 좀 화목도 좀 하고, 또 그중에 또이뭐 화목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건 뭐 상대성이고, 근데 사물생들이 재물록이 많아요. 재물록. 곳간에 재물이 쌓인다. 그리고 뭐든지 활발하고, 내가 활동력 있게 활발을 하다 보니까 모든 운세가 나한테 이어 들어오는 것이겠죠. 그래서 재물 복을 타고났다고 봐야지 돼요. 그리고 요 사월생. 사월생 분들, 이런 분들은 4월달에는 지금 물가를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4월생 분들이 물가에 좀 가서 쉽게 해서 낚시를 하신다든지, 이제 요런 분들은 4월달은 좀, 4월 더군다나 이제 초하루 날, 열아흘의 날, 요런 식으로 이제 스무아흘에, 우리 음력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작은 달로 이제 따져서 그 날만큼 낚시하는 걸 주의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이 지금 사고 수들이 지금 많이 이제 들어있거든요. 사월생들이. 그래서 이것만 피하면은 괜찮아요. 괜찮고, 먹을록은 참 많아요. 사월생 말띠 분들이요. 저기 특히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의 운이 보편적으로만 사월생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이 잘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따라 도와주는 귀인들이 많이 딸고 그러셔갖고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복을 타고났다고 봐야지 되겠죠. 또 특히 또 사월생들의 여복을 또 타고났고, 여복이라는 것은 이제 여자가 돈을 많이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해서 그 여자로 인해서 내 가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물이 일어나는 거. 그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월생 여분들은 복을 많이 타고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부모 덕도 그렇고 형제 덕도 그렇고 의가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아, 보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든 내가 무슨 어떤 기관에 계시든 직장을 다니시든 모든 것은 이제 열성적으로 하시고 끈기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월생들이 이 사주를 보면 참 좋다고 봐요. 근데 걔 중에 나는 사월생인데 왜 이렇게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도 누차 얘기하지만은 이제 인동살이 낀 사람들 4월 1일, 4월 3일, 4월 18일, 이런 분들. 그러니까 고 이제 조상의 살만 풀으면은 괜찮습니다. 네, 우리 5월생 분들은 활동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저기 연예계에 진출을 하시는 분들, 배우면은 배우, 가수면 가수, 랩하는 사람은 랩하는 사람. 보편적으로 5월달 생일들이 지금 그런 연예계 계통으로 많이 있더라고. 왜? 그만큼 5월달에는 갖다 말달리도 달려지 되겠죠. 그래서 5월생, 재물로고는 어느 누구나 사주에 타고난다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열심히 해갖고 뭔가를 갖다 쉬지를 않고 끝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성공을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능력이고, 자기의 본능이 능력이고, 뭐든지 각자가 재능을 잘 살리면 성공을 하시는 것이고, 내가 재능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만들어보고 저것도 그냥 해보고 이러다 보면은 아무리 재능이 많으면 뭐해, 그치? 그냥 주저앉는단 말이야. 그럼 나락으로 떨어져. 그러지 말고 내가 사주에, 내가 뭐가 잘 맞는가, 거기에 맞춰서 본인들이 갖다, 그걸 갖다, 이게 내 운명이고 내가 이걸 맞춰서 가야지 되겠다 한다면은 끝까지 열심히 달리세요. 달리면 끝이 보입니다. 끝이 보여요. 그리고 재물의 운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생들, 보편적으로 이제 6월생들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은 가정 환경에서 좀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보면은 그러는데 6월생들도 그렇게 아주 나쁜 거는 아닌데 이상하게 좀
살면서 고난이 좀 있어. 6월생들이. 근데 이 고난도 뭐 중년의 운이에요. 중년의 운. 초년에 겪는 사람 있고 중년에 겪는 사람 있고 말년에 겪는 사람 있고. 근데 기왕이면은 말년보다도 초년이나 아무것도 못 모를 지게 이걸 갖다 겪고 넘어가면 괜찮겠죠. 말년에 들었으면 안 되거든. 나이 먹어갖고 편안하게 살아진데 고생하고 저기 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6월 분들, 6월 또 여, 뭐 여 생일로 따지면 6월 17일 생, 뭐 29일 생, 이런 분들은 뭐 여, 만일에 나이 들으셨다면은 돌아가실 적에 운명하는 자손이 없더라고요. 운명하시는 거 보는 자손이 그렇게 여,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사전에 미리들 이제 자손들하고 이제 유대관계, 대인관계 말하고 자손들하고 더 이제 여, 다정다감하게 말을 해가지고 서로가 이 가정에 부모를 갖다 따를 수 있는 자손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효자로. 효자를 만들고 불효를 만드는 것도 부모가 할 탓이라고 그래. 서로가 할 탓이야. 그리고 내 환경이 좋으면 다 그 환경들을 자제분들이 따라가요. 천성적으로 진짜 성격이 아주 그냥 진짜 태어날 때서부터 아기 때서부터 진짜 여, 지금 무식한 말로 어? 지랄 맞은 애들은 어쩔 수가 없지, 그치? 어? 그렇지만은 다 태어날 적엔 다 선하게 다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환경이 첫째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6월생들이 지금 고난을 많이 겪고 넘어가는데 그것만 이제 피해가면은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7월생, 7월생들 우리 흔히 이제 쉽게 얘기하는 말들이 너는 축복받았어. 왜 축복을 받았을까? 7월 칠성날 견우증녀가 만나죠. 이제 연을 만들어주죠. 또 조상에서 뭐 칠성에 공을 들여라 이러잖아. 그러면은 칠성에 내 조상 칠성에서 자손을 점재해서 나온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명을 많이 길러줘야지 되겠고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명을 이제 길게 갈 수 있게끔 이제 뭐 명단에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 근데 이 종교라는 것은 다 틀리잖아요. 무교를 믿는 사람이 있고 불교를 믿는 사람이 있고 뭐 교회 다닌 사람, 천주교 다닌 사람, 절에 다닌 사람 다 틀리잖아요. 근데 내가 이 교를 다니고 천주교를 다녀도 거기에 내가 열중하면 되는 거야. 칠성님의 자손이라 꼭 칠성도 명대를 올리라는 게 아니라 각자가 나는 싫어. 어? 내 취향대로 나는 뭐 기독교 할 거야. 나는 천주교 다니니까 나는 절에 공덕 드릴 거야. 절에 공덕 드리는 사람 칠성각이 있으니까 그러고 또 이제 여, 교회 다니고 또 이런 분들은 그분들 대로에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라 하죠. 하나님한테 빌잖아. 아버지한테 빌잖아. 그죠? 또 성당에서는 성모 마리아 어머니한테 비는 거예요. 내내 똑같아 기도하는 건.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잘못 뭐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상식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고 내가 이거 진짜 올바르게 믿냐 아니면 어설프게 믿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있기 때문에 종교 갖고 뭐라고는 안 그러는데 7월 달에 이제 태어나신 분들은 축복을 많이 받고 태어나신 분들이다. 그래서 재물의 운이요. 모든 명도 그렇고 길고 좋아요. 금전의 운도 그렇고 보편적으로. 근데 이제 8월 달 또 8월달은 뭐냐? 7월달은 칠성의 공을 드는 할머니, 8월달은 조상의 달이에요. 그죠? 조상님들이 점재해서 난 자손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조상님들한테 잘하면 얼마나 잘 되겠어. 그죠? 진짜 조상님한테 그냥 잘 저기하고 그러면 이 조상님이 그냥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상님 감사합니다.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조상에서는 아니 자기한테 잘해준 게 없는데 저렇게 힘들게 사는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거든. 그러면 조상도 염치가 있어야지. 솔직히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표현을 한다면 그래 저 후손이 도와준 것도 없는데 저렇게 조상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니까 우리가 조상들께 반상회를 하자. 우리 김아무개 도와주자. 그래서 조상의 문이 열리는 거야. 그냥 그러면 조상의 천운이 열리고 재복이 들어오고 그러는 거죠. 조상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8월 달에 태어나신 분들 조상님의 축복을 받고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조상님한테 잘하세요. 큰 부자들 되실 겁니다.
그리고 9월생, 10월생 분들, 가을에 모든 곡식이 만발하잖아요. 풍성합니다. 풍년을 풍년을 울리고 다 이러잖아요. 먹을 록이 많이 타고 났어요. 자기마다 제복에 먹을 록에 입을 록을 다 많이 타고 났거든. 그러면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9월생인인데 자손이 또 9월생인 자손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더 복을 받는 거야. 재물의 운, 곡간이 차고, 사업을 하시든, 뭐를 하시든, 내가 어떤 기관에 계시든, 관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든, 모든 분들이 나한테 협조를 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끌어주고, 이제 예를 들어서 1월달, 2월달 이제 운이 좀 없다. 백설이 휘날리고 해서 먹을 게 없다. 그렇지만은 자손이 2월 저기 뭐 생일인데 뭐 부모가 9월 생일이라든지 아니면 부모가 2월 생일인데 10월 생일이라든지 자손의 덕으로 사는 거예요. 자손복. 그래서 자손의 덕이 있다 그러잖아요. 당신네는 부부덕도 있지만은 더 좋은 것은 말년에 자손의 덕이 많습니다. 그거는 효자효녀라는 얘기예요. 효자효녀. 그 덕이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9월생, 10월생, 나는 1, 2월생 그렇게 계절로 따지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겨울에는 먹을 건 없지만은 또 이러잖아. 자제분들이나 또 그런 또 와이프를 만나잖아. 그럼 그게 복으로 이제 합세가 되는 거지. 그래서 같이 합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생년에 어느 누구나 다 태어난 분들, 어떤 분들은 지금은 하도 인동살이다 뭐다 뭐 언제 태어나면 안 좋다 막 이러니까 병원에 가서 날짜를 보고 수술을 해요. 어떤 분들은 선생님 우리는 이렇게 자손을 갖고 싶은데 언제가 날까요? 찝어주세요 이래. 그건 왜 그러면 그동안에 피임하고 있다. 어느 달이 좋다고 하면은 그때 나겠다는 거야. 그런 분들이 이제 우리 저기 피디님이 말씀하신 대로 1월 생일, 2월 생일 사람들 그러면은 이 사람 12월 생일이다. 11월 생일이다 그러면은 당신네 갖다 이렇게 해갖고서는 몇 월 달에 나면은 좋겠네 그러면은 또 그렇게 또 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은 맞춰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옛날에는 그냥 그런 저기 없었잖아. 애 생기만 낳고 유산 안 신기고 그러니까는 막 10명, 12명, 7명, 8명 막 8공주, 7공주 이랬잖아. 근데 지금은 그러질 않는다니까. 나를 보고 또 애 낳는 것도 그날 이제 살이 꼈나 안 꼈나 이거 피해가 갖고 나를 보고 또 애기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좋을 수밖에 없겠지. 좋은 날을 잡으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다 보면은 누구나 다 태어난 날은 다 소중한 날이에요. 소중한 달이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들 하고 있는 거는 있지만 자기가 주어진 삶에 대해서 뭔가를 이제 꿈을 이뤄가면서 계획을 세워가면서 하면은 다들 성공하실 수 있어요. 성공하실 수 있고 힘드신 분들 암만 이렇게 해도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몰라 하고 자포자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용기 가지세요. 용기 가지시고 그만 그 원인을 찾아서 그 맥을 풀어내면은 또 다시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망하시지 말고 이거 좋은 세상이에요. 좋은 세상이니까 제가 월별로 태어나신 분들을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다들 좋은 대운들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가정가정 다 승승장구하시고 부모한테 효자 효녀노릇 타고 우리 엄마 아버지들은 자손들한테 따뜻하게 한마디라도 대해갖고 가정이 이제 이 편안한 가정으로 성겨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잘 보셨나요? 청학마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탁합니다.